그냥 이 상태로도 너무 예뻐서 오늘은 이 상태로 얘기 한번 해보려 해요. 뒤에 있는 인형은 아직 옷을 안 입었는데 뭔가 누드 인형 같아서 좀 부담스러우려나요? 근데 제 스타일이야. 귀여워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보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 얘로 가려볼게요. 옷이거든요. 망토 좀 낫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상한 촉이 오는 연애 그런 느낌이고, 이거를 찍게 된 계기가 다른 유튜버 분이 연애 상담해 주는 걸 봤는데, 초성으로 뭐 얘기하는 거를 봤는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환승 예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잘해줄게, 그 사람이랑 헤어져라, 그거를 초성으로 쓴 거를 구독자님이 유튜버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유튜버님이 알아내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었는데 저도 동감해서 한번 올려봐요.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남자친구 있으면 왜 그럴까, 내가 좀 별로 매력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한 게 사과를 꼭 받고 싶어도 사과를 안 해주고 자꾸 말 돌리고, 대놓고 제가 나 너는 날 갖고 싶진 않고 남주긴 아깝냐,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냐, 그러면 말 없고 쉽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오면은 거의 100%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를 너무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쯤에 제가 노래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는 노래 생겼다 그러면 반응 잘해주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반응도 없고, 마지못해서 좋아한다고, 나도 그 노래 좋아, 대충 말하고. 그리고 약간 신호가 왠지 나한테 연락 점점 줄어들고, 다 레퍼토리 비슷하잖아요. 연락도 줄어들고 바쁘다 그러고, 딴 사람이랑 하하호호 잘만 웃으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뭔가 대놓고 나 너는 별로 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애정결핍 느낌만큼의 사랑도 조만큼도 안 주고 표현도 안 하면서, 난 원래 그래 라든지,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는 거는 대부분 바람난 상대가 있지 않나. 그리고 바람이든 아니든 날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상처를 자꾸 주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은데, 어린 마음에는 순수해서 그냥 다 믿고 따르고 무조건 사랑을 좀 하고 그렇게 막 뭐든 믿어주고 그랬는데, 왠지 그런 마음이 들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주기는 아까운 것처럼 절대 놔주진 않고, 자꾸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애정결핍처럼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진짜 진심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 하면 막 빌고 붙잡으면서 막상 붙잡고 잘할게 잘할게 하고 말로만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똑같다든지, 이런 사람은 믿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든 아니든 믿고 걸어오는 게 좋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뭐든지 나한테 상처가 되는 관계는 다 끊어먹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나한테 하지 않을 것만 같은 폭력, 바람, 잠수, 차단, 전다 당해봤지만 왠지 막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은 이별도 진짜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별을 많이 겪었지만 나한테 제일 못해준 애가 이별도 최악을 했어요. 잠수, 그다음에 차단, 그다음 환승 순서대로 했고, 약속 평소에 안 지키고 대놓고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아니라고 막 박박 우기면서 붙잡고 말뿐이고, 다음날 변할게 변할게 잘할게 잘할게 그러고, 나도 사실 지쳐 있었어 이러면서 말도 안 해줬으면서 지쳤다고. 약간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애들은 진짜 최악인 것 같고, 나랑 헤어지고서도 뭐 바라지 말라는 듯한 노래를 올려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니 지가 방송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도 안 하고
바쁘다. 가족끼리 영화 본다 해놓고 딴 데서 방송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죽방한테 날리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성우지망생이라고 그랬었는데. 너는 성우가 아니라 연기를 해야 돼. 연애, 어? 그렇게 속여먹고 남들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 거면 연기를 해야 돼, 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감히 제가 악플 받을 생각하고 말았는데, 연애 갖고 어장치고 장난치는 열 쓰레기들은 진짜 노딱 먹을까봐 내 말을 못하겠다. 뭐 아직 수익은 없지만. 진짜 열 쓰레기들은 진짜 쓰레기통에 처박아가지고 발로 차갖고 지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사람만 갖고 노는 애들 제일 나빠. 그런 애들이 좀 특징이 웃긴 게, 니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지옥 간다라면은 약간 비웃는 듯이 안 믿는다는 뉘앙스 겁나 풍겨. 그리고 뭐 천벌 있다 그러면은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니? 적반하장하고. 또 그런 애들 내가 경험해보니까 집착도 겁나 심해. 그니까 저는 집착해주는 게 오히려 사랑받는 느낌이라서 처음에 멋모르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로남불이야. 지가 바람피니까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주 보는 애 모양 보인다고 흥분해가지고 내 착하게 얘기하다 욕밖에 안 나오네 그냥. 그리고 환승이별 잠수 차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학생도 그렇게 안해 요새. 맛 나온 기간이 있는데,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서로 사랑한 거지 혼자 사랑한 겁니까? 아,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별할 때 예의가 어딨냐 그러는데 예의가 왜 없어요? 니들이 안 지키는 거지. 쓴소리 하나 하자면은 어쨌든 헤어진 사이인데도 좋게 끝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좋게 끝날 얼마나 많은데. 뭐, 좀 타격이 큰 말일 수도 있는데 명치 진짜 주먹 한대 꽂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 아니,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폐륜이라는 건데, 천륜을 저버린다 뭐 이런 거라던데. 그래, 어머님이 폭력을 쓰고 학대하면 솔직히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람만큼 장난치는 게 진짜 제일 쓰레기인데, 그거는 니들이 인성 문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잖아. 상대방이 또 집착, 폭력, 바람 먼저 핀거 아닌 이상, 그리고 예의가 왜 없냐고요. 아니, 이제 사랑해서 만난 건 맞는데, 이별에 예의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혼자 연애했어요? 둘이 만난 거 아니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헤어질 때 나처럼 기다려줘 이래놓고 잠수 타고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가서 밖에나 떳떳하게 그런 얘기 못할 거면은 자기 행동 똑바로 하고 사시라고 나는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진짜. 정신 차리라고 말 들을 정도로 남이 진짜 개쓰레기면, 십쓰레기면, 열쓰레기면, 본인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사실 마음이 아프지, 치우치지. 근데 결혼까지 안 가는 게 정말 좋고, 본인 생각해서 정신 차리는 게 좋고, 아무리 뭐래도 귀안 들릴 정도면 본인이 마음 아픈 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진짜 연애할 때 쓰레기들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연애를. 지들끼리 만나고 그냥 결혼하든가 애 낳고, 그러다가 벌 받고 천벌 받고, 어쨌든, 전 천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자애랑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서 연애를 안 왔는데, 진짜 사람 마음에 그 송곳처럼 가슴에다 구멍 파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괜히 말이 길어졌네요. 긴 말은 아니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배경이 이렇게 이쁜데 이상한 말만 한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주말인데 여러분 푹 쉬시고. 그리고 쓰레기하는 연예인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안녕.